이상하다니까? 아 이게 진짜 이상해요. 아 헬퍼 많네. 야 여기 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부영관 이즈. 이게 왜 좋냐면 이걸 사면 챔피언으로 받는 효과가 75% 감소해요. 방어막이 생겨요. 이제 보호한 효과가 1.5초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. 맞아도 아,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맞을 때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1.5초 동안 피해량이 75% 감소해요. 그래서 이즈리얼이 생존율이 좀 많이 높아진다라 해서 이걸 템을 마이닝에 싸기도 하고. 근데 저는 이제 이 템을 한번 봤었는데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왜 추천을 드리지 않냐면 역전할 수가 없어요. 이 아이템은 언제 좋냐면요, 무난하게 게임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만 노리면 좋아요. 이 템이 버스하거나 우리 팀이 무난하게 커서 비율이 5대5 정도일 때 이때만 좋은 거예요. 진짜 5대5라서 상대방이 암살자가 좀 있어서 날 좀 무는 상황일 때 부영관 가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엄청 추천 안 드리는데 이런 템트리가 있다는 거를 찍어드리는 거예요. 저는 근데 암살자가 많아도 얼심을 가가지고 사는 편인데 이 부영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찍기만 하겠습니다. 이즈리얼이랑은 베인이랑은 라인을 좀 밀어주셔야 돼요. 라인을 밀리면 베인한테 집니다. 그 다음 요번에 선제공격 안 되고 전복자 드는 게 전복자가 다시 버프를 먹어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전복자 다시 버프 먹은 김에 오 잘 피하네. 베인이 좀 거슴. 뭐야 맞았는데 왜 맞는 이펙트가 안 나오지? 이즈랑 베인 같은 경우는 맞다이 같은 경우 이즈가 밀리기 때문에 Q를 계속 맞춰놓고 들어가야 돼요. 이즈리얼 할 때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좀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, 평타 맞다이를 많이 까요 이즈리얼 할 때. 근데 그게 아니라 평타 맞다이가 아니라 좀 스킬을 몇 대 맞춰놓고 평타는 상대방이 치러 오면 치러 가는 거예요. 먼저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치러 가면 되게 불편해요. 이런 거는 괜찮은데 방금 같이 이제 미니언 망고 베인이 한번 뒤로 빼는 타이밍? 그런 거 아니면 평타를 무조건 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.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미니언이 뒤에 숨어 있는데 상대방이 Q도 맞지 않는 시점에서 막 평타 치러 가고? 그런 거 되게 잘못된 거죠. 네, 부영관 이제는 이제 선 정수로 가기 때문에 라인전 좀 더 빡세게 할 수 있습니다. 부류는 제 생각에는 굳이 비스켓될 필요 없어요. 정수 빨리 가서 만화 관리도 잘 되고 갈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초반에 룬은 이렇게 들었고요. 깨달음의 만화수나 이런 판에 제가 잘못 들어서 룬을 이렇게 체력이 좀 높은 애들 있잖아요. 그때는 이제 체력 착복이 좋아요. 제가 잘못 든 거예요. 이렇게 라인을 선 푸시하고 집을 가버리면 베인 같은 경우는 라인을 푸시하고 집을 가면 무조건 손해를 봐요. 베인 자체가 이제 라인을 밀 수가 없어요. 제가 이렇게 라인 복귀를 했는데도 베인 같은 경우는 집을 못 가가지고 되게 불편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. 베인이랑 할 때는 선 푸시하고 집 가면 무조건 이제 본다는 거 머릿속에 박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러면 저희가 여기서 유지를 해버리면 베인이 이대로 집을 못 가요. 시감은 이제 소라카 상대로 이즈리얼 같은 애는 가면 안 돼요. 서포터가 웬만한 거 가니까. 왜 이렇게 하는 게 스킬 다 피하냐? 나 지금 이 베인 한 번도 맞춘 적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잘 피하는 건지 내가 못 맞추는 건지 또 어렵네요. 라인을 밀고 있으니까 와드 하나 해볼게요. 와드가 항상 라인 밀고 있으면 와드 하셔야죠. 이즈는 라인젠에서 이 W 비전이 되게 중요합니다. W 비전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비전을 써도 위험하지 않을 때 쓰는 편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상대방이 스킬이 빠지거나 내가 미니언 뒤에 있어서 앞비전 써도 위험하지 않을 때 W 비전이 만화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좋습니다. 이런 거 있어요. 소라카랑 먼디리스 누굴 점사를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걸 치시면 돼요. 무조건 소라카 때려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점사가 되는 걸 때리시면 돼요. 오해하시는 게 아 소라카면 원딜 쳐봤지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. 이런 분들이 많아서 막 소라카를 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. 베인 뭔가 헬퍼 같지 않아? 얘 실력은 없는데 스킬을 왜 이렇게 잘 피하는지 모르겠어. 요즘에 헬퍼가 또 나돌아다니니까 아, 저런 애들이 막 쓰는 거 같은 게 나만 되냐. 잔나 Q 안 맞지, 내 거 Q 안 맞지. 내 거 스킬 맞긴 맞는데 너무 잘 피하네. 그냥 잘 피하나 봐. 카시가 나갔네? 틈 다 팔고 한번 끝까지 해보죠. 할만해. 이런 판에 나 혼자 캐리해야 되잖아요. 이럴 때 부영관 가면 캐리가 안 됩니다. 이 판은 어차피 갈 건데 나 혼자 캐리하는 상황이 부영관을 가잖아요. 캐리 절단 제가 저번에 해봤어요. 높은 구간에서 저 혼자 캐리해야 되는 판에 부영관 가봤거든요. 딜이 안 나더라고요.
잘하면 또 이길만도 해요. 무조건 던진. 진짜 씹고 튀어면 못 이기거든요. 근데 내 생각에는 한 번씩 이럴 때 2연판 이길 때가 있어. 옛날에 미드 오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, 우리 팀이. 근데 게임 이긴 적이 있어요. 쌍둥이까지 밀렸는데 이긴 적이 있거든요. 희망을 넣어주는 말을 하자면 그런 판에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해보겠습니다. 날뛰고 있습니다. 소라산 죽을 만한데. 저를 처치했습니다. 내가 아차 한 번만 먹으면. 아, 아트를 먹어야 되는지. 잡는 건 좋은데 내가 킬을 몰아먹으면 좋을 텐데. 내 이름은 이즈리야. 이렇게 헬퍼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장난 공 터져야 돼. 안 하고 내 나오면 잡을 것 같아. 어? 이거 잡을만 하네. 역시 워이크는 갑니다. 아, 좀 나 템 더 나오면 이길 만한데. 근데 또 아, 이상하다니까. 아, 이게 진짜 이상해요. 아, 헬퍼 맞네. 아, 야, 여기 저 아, 이게 헬퍼 맞네. 아, 이게 내가 왜 계속 헬퍼라 그러냐면 롤을 많이 해보잖아. 그냥 무빙인지 헬퍼 무빙인지 알겠는데 저거는 좀 헬퍼다. 왜 이렇게 맞냐 헬퍼가? 이거 좀 많이 뚫렸네. 실력은 되게 안 좋거든 얘가. 실력은 진짜 안 좋은데 그냥 막 잼민이가 헬퍼 사고 게임하는 느낌이랄까. 사람 무빙이랑 프로그램 무빙이랑 좀 달라요. 롤을 제가 좀 많이 해봤잖아요. 내 사전엔 없는 말인데. 다른데. 이게 사람 무빙인데 베인은 이렇게 안 쳐. 이런 거는 피하는 거 이해하지. 근데 베인은 좀 달라. 장난공 왜 안 써? 아, 근데 이거 진짜 헬퍼 같긴 하네. 아, 이거 내가 라인전에서 스킬을 너무 못 맞추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. 솔직히 말하면 맞춰야 된다 생각하는데. 이게 인플레 사네? 승률이 별로긴 한데 별로일만 한 게 좀 이상하게 게임하긴 해 얘가. 좀 의심가는 행동을 많이 하네. 패배. 봐봐 봐봐. 아, 이상하다니까 잘 봐. 이게 조금 이상해. 그러니까 이게 헬퍼는 짧은 무빙을 많이 한단 말이지. 이런 것도 좀 봐봐. 이런 것도 다 미리 알듯이 이제. 그니까 내가 막 게임을 진다고 상대방이 헬퍼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. 뭐 이런 것도 다 이상해 그냥. 어, 이것도 이상해. 어, 방금 이것도 말이 안 돼.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. 그냥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부분. 이거 방금 여기 이거 말이 안 돼. 선고하면서 일로 무빙한다? 이것도 말도 안 돼. 이미 알듯이 일로 막 가 있는 것도. 이런 거또 시작해서 솔직히 라인전에서 스킬 하나도 안 받았어. 뭔가 계속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맞지? 이 생각밖에 안 들긴 했어.
헬퍼 같아요. 솔직히 헬퍼 좀 실제로 만나는 게 좀 오랜만이거든요. 제가 그때 헬퍼 시대 때 게임했던 유저로서 좀 체감이 되긴 하네요. 넘어갈게요. 더 말해봤자 헬퍼는 좋은 거 없어요.